굿모닝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여러분 오늘 대박의 날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드디어 토트넘을 직관하러 갑니다. 완전 대박이지 않습니까? 제가 해외 축구에 입문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월드컵 이후로 입문을 했는데 이미 그때 시영 언니가 PL에 관련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모든 정보를 주고 있었어가지고 그때 입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PL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축구를 너무 사랑하게 되었고 축구를 알게 된 이후로 런던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토트넘에 가서 첼시전을 직관을 합니다. 지금 토트넘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손흥민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무패요, 무패. 그래서 완전 패가 없는 상황이라서 오늘도 좀 기대해보고 있는데요. 제발 이기고 손흥민이 넣었으면 좋겠다. 그 열광하는 모습을 찍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 기대감에 한껏 휩싸여 있습니다. 이제 프리미어 리그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설명을 드리자면 유럽 전역에서 여러가지 리그들이 있어요. 뭐 라리가나 분데스리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또 다른 리그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국에서 하는 건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영국에는 지역마다 라이벌들이 있습니다. 그 라이벌들을 더비라고 해요. 그래서 토트넘의 더비는 아스날이에요. 그래서 토트넘과 아스날은 북런던 더비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 북런던의 대표 나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 둘이 이제 붙을 때는 난리가 나는데 오늘은 서런던의 첼시와 북런던의 토트넘이 붙어서 서북 런던 전입니다. 어려워.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이해하면 쉽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희 자리는 VIP입니다. 우! 거의 50 가까워. 네. 그리고 이 티켓을 구한 경로는 토트넘 공홈에서 멤버십을 가입을 했습니다. 거의 8만 원이고 그 멤버십 있는 상태에서 티켓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티켓팅 날 하지 않고 좀 후에 이제 남은 좌석으로 했는데 그래도 뭐 VIP석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한번 가는 건데 VIP석은 좀 더 일찍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찍 가가지고 연습하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옷도 사고 굿즈 사고 해야죠.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간식존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자리를 선점해서 가는 만큼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화이팅! 손흥민 화이팅! 자 지금은 버스를 탔고요. 토트넘 경기가 8시이기 때문에 가기 전에 배를 채우기 위해서 카페를 갑니다. 가서 빵도 먹고 커피 먹고 좀 기대하고 긴장하고 하면서 또 디슌이라는 그 레스토랑을 진짜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2시 반에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고 갑니다. 그냥 참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저희의 중점지는 지랄드 플렉스예요. 손흥민 기다려. 여러분 이런 데 왔어요. 매종 바토라는 빵집. 가봅시다. 가봅시다. 되게 예뻐. 자, 와 뭐야. 먹을래? 어 먹자. 그치? croissant이랑 코나나 먹을까? Would you like that? Yes. We are Korean. Yeah, yeah. Can I have one scone? And croissant. And to drink? Anything you like. I suggest if you're having a scone to have the English breakfast tea or the Earl Grey. Those are our two big sellers. One flat white. One flat white. One Earl Grey. One Earl Grey, one flat white. Ladies, go sit down. I will bring that to you. Where will you sit? 밖에서 먹을래? 밖에서 먹을래? 맛있는 거. 이거 아인슈타인 옆모습 같지 않아? 아인슈타인이야? 응, 아니 아인슈타인, 프랑켄슈타인. 아인슈타인은 다르지. 이렇게 많이 나와. 와, 혜자다 혜자. 아직 얼마인지 몰라. 나 할 때만 시끄러워서 공놀이지. 그러니까. 와. 맛있어? 겉대가 바삭하고 쫄깃해. 쫀득쫀득. 맛있다. 진짜 맛있지 않아? 크루아상이 되게 가벼운 편이라서 빵이 묵직하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쫄깃쫄깃해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되게 비둘기가 지금 너무 노리고.
말도 안 되게 잘생기신 우리 종업원이어가지고 저희가 빵만 살 거를 커피까지 사가지고 먹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쇼핑하다가 이따가 디슘 가서 먹으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고 인도커리가 유명한 곳이에요. 영국에서 인도커리냐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가 진짜 맛있다 그래서 다들 후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한번 갑니다. 와 진짜 궁전이다 궁전이야. 되게 넓네요. One spicy lamb chops and plain naan and steamed rice and chicken ruby and mango lassi. Yeah, that's all. 두 분 원. 오. 와 짱이다 열어볼까? 네. 근데 이건 석류야? 어. 왜 있는 거지? 그냥 멋으로? 우와. 먹어볼게요. 먹어봐. 맛있어? 근데 막 엄청 특별한지 모르겠지 않아? 한국에서 먹는 진짜 맛있는 치킨 커리 같은 맛? 양고기 맛있다. 계속 마음은 경기장에 가 있어가지고 뭐든 다 막 집중이 잘 안 돼요. 근데 이거 먹을수록 맛있다. 아 맛있어. 여러분 저희는 이제 토트넘 스테디움에 갑니다. 으악 미쳤다. 그 구장까지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랑 버스 타고 한번 가볼게요. 이제 탔을 때 런던 이게 너무 빠라서 넘어질 뻔했다. 개 빠르지 않아? 너무 빠르다. 그치? 진짜 가나봐. 진짜 미친이다. 진짜 미쳤다. 아니야? 벌써 어둑어둑해졌어요. 그치? 와, 한국인도 짱 많아. 와, 목소리도 다 하고 계셔. 미쳤다. 저기 뜬다. 스퍼스 대 첼시. 저희는 이제 버스 내려가지고 굿즈존으로 갑니다. 와 사람 개 많아 언니. 우와 대박. 다 기다려라. 내 지갑을 참아왔다. 이 순간을 위해서. 저 여기다 좀 다칠 거예요. 그니까 미쳤다. 와 아 재밌겠다. 여러분 들어왔어요? 80파운드 이게 가격별로 다르거든? 왜 달라요? 이게 소재가 달라요. 아~ 소재가 달라서 저렇게 100파운드짜리가 선수 진짜 헐 그렇구나. 미친 거야 다 소재야. 근데 난 남색이 좋은데 이게 어웨이. 그치 어웨이지. 아 너무 귀여워. 이거 봐 너무 귀엽다. 이거 145파운드 그러네. 좀 더 완전 시원한 그식이네. 이건 그냥 만졌을 때 이렇게 매끈매끈한 거예요. 그러네. 우와 뱅탕코르. 뱅탕코르 플러스. 우와 메디슨. 메디슨. 여러분 저는 이거 라지 사이즈로 일단 사려고 구매를 했고요. 이 아래로 이제 트레이닝복 밑에 있길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와. 갈색이 너무 예쁘고요. 남색도 요렇게 후드티도 있고요. 손목에 요렇게 써있는 거죠. 스퍼스. 근데 면이 너무 좋아. 너무 너무 괜찮다. 그리고 모자도 있고요. 그리고 우와 여기는 팻조. 오 이거 괜찮은데? 귀엽다. 너무 귀엽다. 우와 패딩도 있어. 그분이 입고 계신 거다. 이렇게 안쪽에 배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는 바람막이.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표시가 있습니다. 예쁘다. 그리고 요거는 트레이닝복. 여기 이렇게 반팔 티도 있고요. 아니 어. 이것도 너무 예쁜데요? 예쁜 거 같아 이거. 눈이 팽팽 돌아가. 우와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쁜데? 저 여기서 지금 안 쓴 돈 다 쓰고 갈 거거든요. 언니 이거랑 맨투맨. 개 예쁜. 진짜 예쁘다. 귀여운데? 일단 이 후드 티를 한번 골라봤어요. 귀엽죠? 귀여워요. 하고요. M 사이즈로 하면은 널널할 것 같아서 핏줄 맞는 옷이다. 아, 그 다음은 이거예요. 예쁘지 않나요? 예뻐. 여기 앞에 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리스처럼 입을 수 있는데 색이 나랑 좀
잘 맞아. 맞아. 뒤에가 나이키 이렇게 붙여져 있고. 한번 또 제가 사재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었습니다. 와, 여기가 그냥 빈 티셔츠를 가지고 와서 뒤에 자기가 원하는 선수의 이름을 프린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프린팅까지 하면은 도합 100파운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선수 옷을 제가 아예 샀잖아요. 이건 아예 145파운드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20만원 좀 넘어요. 저는 주변에 해외 축구를 좋아하는 주변 지인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세 장을 샀고요. 진짜 많아요. 저기 계속 나오는 중. 그러고 티켓 넘버 이거 다 인쇄가 되면 우리가 이제 넘버 불러주면 다시 가는 거. 맞아. 계속 불러줘. 번번에. 지금 줄 서고 있고요. 지금 전 바우처가 있어서 15% 할인 받을 겁니다. Hello. Need a bag? Yes, please. There you are. Yeah, thank you. 와, 진짜 무거운데요? 진짜 많이 샀어요. 찢어질 것 같아. 여러분, 꿀팁! 꿀팁! 혹시 프린팅을 하시고 싶다? 네. 그러면 일단 다른 거 사는 거 필요 없고 그 프린팅을 해야 되는 걸 먼저 가져가서 프린팅을 맡기세요. 진짜 최소 30분 이상은 기다리는 맞아, 것 같고 맞아. 지금 나보다 뒤에 산 사람들은 더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지금 못 들어가요. 근데 다들 지금 초조해하고 있어, 사람들이. 이거 야, 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입어봅시다. 지금 이 가방까지 샀다고요. 여러분, 그냥 백을 하나 더 가지고 오세요. 네. 와, 대박. 대박. 예. 와, 가자. 목도리 샀지. 샀지. 나도 샀지. 면이 되게 좋아요. 그니까. 미쳤다. 우리 이거 OOTD 미쳤다, 지금. 코트넘 OOTD. 예쁘다. 우와. 야, 너 잘했다. 어디 갔어? 일단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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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된대요. 16번 맞습니다. 이렇게 찍고 들어갑니다. 찍으면 들어갑니다. 태그 태그. 와, 들어가는 건가? 2층으로 가보자고. 와, 언니 어떡해? 어떡해? 에? 우와. 이게 라운지인가 봐. 우와, 보인다. 언니 어떡해. 우와. 와, 미친 거 아니야? 아, 심장뛰어. 여러분 나 먼저 가면 우와. 언니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나 진짜 리얼 눈물 고이는 미친 거 같아. 여러분 이거 봐요. 아, 개미침. 아가들이 이렇게 셀면서 가고요. 저희도 인파를 뚫고 가봅니다. 와, 여기가 6만 3천여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경기장입니다. 미쳤죠? 안녕! 네. 지금 펜스에 와 있어요.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다들 저기 다 몰려있고, 여기 앞쪽도 기다리는 중이에요. 나온다. 외국에서만 보던 그런 공간이에요. 대박이죠. 그리고 이렇게 쫙 공간들이 있습니다. 오, 여기는 맥주 마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대박이죠. 생맥 같은 거. 완전 VIP죠. 우와. 노래 다 같이 불러. 지금 여기를 즐길 때가 아니고 빨리 경기를 보러 가야겠어요. 응원가가 나오네요. 저희 연습했거든요, 어제. 빨리 가자. 미쳤어. 저기 미쳤어.
그니까. 유치한 어른의 세계. 몇십만 원 주고 와서 하는 일이라고 고작. 네. 와, 이거밖에 없어. 빠져있어. 아! 오. 아니, 왜 파는 왜 안 불러? 싶다. 뭐야, 뭐야. 아, 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메디슨이 누워 있어요. 아, 진짜요.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저렇게 핫초코를 하나씩 줘가지고 받으러 왔어요. 와, 여러분 지금 전반전이 끝났는데요. 상당히 좀 열받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퇴장이라던가 부상이라던가 계속 선수 교체가 되는 상황이 전반전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좋은 신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여기 주변에 전광판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다 같이 저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러고 있어. 지금 다 이제 핫초코를 마시면서 이러고 있다고. 근데 진짜 너무 재밌어. 나 영국인이 왜 맨날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혀 안 들어. 나 지금 여기 지금 100만원 넘게 쓰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이 유럽여행 통틀어서 이거 하나로 충분해. 진짜 나도 욕심이 없어요 저희. 근데 우리의 시간이 얼마 있으니까. 언니 그거 보러 가자 이거였잖아. 맞아. 맨시티 경기도 보고 맞아 맨시티도 보고 싶어. 아 미쳤다. 축구 하나로 그러나 했는데 그렇게 돼. 되게 화가 나요. 첼시 팬들 미안하지만 너무 화가 나. 너무 화가 나네. 아 너무 좋다. 따뜻해. 아, 지금 일단 후반전을 보러 들어왔고요. 옐로카드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파울을 해서 지금 또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빠진 상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토트넘은 현재 수비 상황으로 가고 있고 첼시는 공격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60분이 지나고 있어요. 30분이 남아있는데 제발 골문을 지키자. 근데 지금 비카리오가 미친 선방 쇼를 그러니까 보여줬어요. 미쳤어요 지금 비카리오가. 전반에 골을 넣으면 저요 이렇게 저 수고했다 진짜.
팔이 오늘 진짜 열이 됐다. 헐, 대박. 자, 여러분, 물론 이번 경기는 졌습니다만, 근데 사실 이길 수가 없는 너무 열세의 상황이었어요. 말도 안 됐어, 네. 진짜. 그래서 저희는 그래, 이건 다시 오라는 스낵이시다. 열심히 돈을 벌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무조건 맞아. 메디슨과 손흥민 이렇게 이거 다 하는 거 봐야 한다고. 하는 거 보고 싶었다고. 그리고 이거 손흥민 살까? 이거 하는 거 보고 싶었다고. 집에 가서 차분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일단 지금은 너무 화가 나서 네, 가서 라면을 먹으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산 거 하우라면 돼. 맞아. 안녕 여러분. 벌써 목소리가 갔어요. 지금 라면까지 먹고 조금 힘을 내서 왔고요. 하우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모름지기. 이 옷을 안 살 수가 없죠? 면이 정말 좋아요. 정말 얇고 톡톡하고 땀 흘려도 바로 마를 것만 같은 그런 옷입니다. 그리고 옆에도 프린팅이 돼 있고요. 여기도 우와, 프리미어리그. 이게 벗겨있어, 대박. 그리고 뒤에 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게 손이다 보니까 애기들이 이거 하고 아빠는 또 다른 걸로 해가지고 부자들이 이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 입고 사진 많이 찍었습니다. 이거는 월드컵이나 아시안컵 모든 축구를 할 때마다 입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짜잔! 후드티 샀어요, 후드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토트넘 로고가 딱 박혀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머니도 있고요. 되게 톡톡해요. 그래서 한번 입어볼게요. 따뜻해. 얇은 기모. 얘네 옷의 문제점. 길고 폭이 좁아요. 맞아. 그래서 핏이 막 엄청 예쁠 수가 없어. 근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밑에 느슨한 추리닝 같은 거 있고 이게 그냥 다니는 거지 이러면서. 한량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건 진짜 건진 것 같아요. 이거 나이키 옷인데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후리스 재질의 제품입니다. 이런 게 여행 갈 때도 입기 좋고 그냥 휘뚤마뚤 집안 나가기도 좋아가지고 하나 샀어요. 이렇게 이쁘지 않아요? 진짜 부들부들하고 따뜻해. 뒤에도 너무 예뻐. 그리고 포인트 여기 옆에 진짜 본새 난다 이거. 너무 멋있어. 이거 근데 더 포인트 모자도 있음. 그리고 이게 모자가 되게 귀엽다? 이렇게 포인트가 앞에 이렇게 딱 나와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영국이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 올 때 쓰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주머니가 있어. 최고의 옷.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 그리고 본색 끝판왕. 짜잔 목도리. 이거 꼭 사고 싶었거든요. 진짜 예쁜 것 같아. 이게 저는 아까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도 귀엽긴 한데 본세나게 약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다들. 약간 코트, 롱코트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진짜 예쁘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고 다니고. 아 맞다, 진짜 미친 옷. 짜자잔, 보리 옷. 아 맞아. 아 너무 귀여워 이거. 그리고 이게 입히기가 진짜 편해요. 그러게, 찍찍이구나. 찍찍이라서 애가 입기 괜찮을 것 같아. 여기 목만 이렇게 짱가주고 밑에만 이렇게 짱가주면 되니까 아주 예쁘게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책줄, 리드줄 하는 데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보리야, 이 선물 하나 사간다. 맘에 들어. 진짜 굿즈샵 들어가는 순간 정신 나가는 줄 알았어. 눈 돌아갔어. 초도? 후도 완전 괜찮아. 완전 괜찮아. 이렇게 입어야겠다. 예쁘지 않나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경기 좀 아쉽긴 했지만 재밌었어요. 근데 언니랑 계속 얘기하는 거 이게 토트넘이 계속 연승을 달리고 있었었는데 설마 우리 거기서 지진 않겠지? 이랬거든. 근데 너무 무참히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첼시전 본다고 했는데 새벽 5시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고 이런 경기를 봤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전 경기를 보면 말이 달라진다. 말이 달라집니다. 진짜 전반전에 너무 그 메인 선수들의 부상과 퇴장과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붙잡고 열심히 했다. 다른 축구 해설들도 저희가 밥 먹으면서 봤는데 다 똑같은 말을 해요. 맞아. 9명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잘했다 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거예요. 사실 약간의 바램은 있었지. 내가 갔을 때 이겨서 손흥민의 세레머니를 보고 싶고
보고 메디슨과의 그 협작을 보고 싶다 이랬는데 메디슨도 아파서 나가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직관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맞아. 아직도 뭔가 현실감이 없어요. 그래서 아 뭔가 그냥 져서 아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엄청 기대했던 이 순간이 지났다는 게 너무 슬퍼요. 맞아. 그래서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뭔가 날 아직 진짜 잘했다. 360p로 보다가 4K로 보는 느낌. 그 선명함 막 내 눈앞에서 막 얘가 뛰는 거야. 내가 TV를 봤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데도 안 믿기고 그마저도 TV 같더라고요. 영국 사람도 너무 부럽다. 아 진짜 개부러워. 진짜 와 근데 그 함성과 그 음원이 진짜 개미쳤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뭐 한국에서 어 막 음원해 막 이러면서 보러 온 거지만 그들은 그 본토에서 자라가지고 그 지역의 가서 축구를 보고 막 가족끼리도 오고 막 이러잖아요. 대전이나 충남 사람이 한화를 응원하는 거랑 똑같은 건가요? 어 그쵸 그치 그렇게 열정적일 수 있다는 것에 너무 좋았어. 그리고 손흥민이 진짜 끝까지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박수를 쳤다. 진짜 보면서 아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이래가지고 찍고 있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찍고 있는 거예요. 이 티켓 꿀팁을 드리자면 일찍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최소 몇 달 전에 사야 돼? 경기마다 다르긴 한데 그게 날짜가 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경기 티켓이 풀리는 날짜를 확인해서 그날 이제 도전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보통 그때는 거의 실패를 해. 왜냐면은 대행사에서 정말 많이 맞아 가져가니까 때문에. 근데 어쨌든 한국 그 구매 대행에서 사는 것보다 그냥 공홈에서 멤버십 그냥 가입하셔가지고 티켓 구입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맞아. 그리고 또 다른 분은 그렇게 해서 샀더라. 멤버십이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사더라. 맞아 맞아. 보통은 선수분들 입장하는데 이제 난간만 이렇게 하면은 맞아. 이제 이 사람들을 볼 수 있으니까 어, 머리통을 볼 수 있지. 거기서 이제 많이 기다리는데 어. 사인을 보통 거기서 많이 해주거든요. 맞아. 그 입장하는 이렇게. 쪽에서 오늘은 몸 푸는 거를 저희 쪽에서 해가지고 저희는 진짜 가까이서 보긴 했는데 맞아. 아무튼 그래서 1층 111번 게이트가 이제 선수들이 이제 출근하는 거 출근하는 거로 볼 수 있는 자리고 101번이 이제 선수들 몸 푸는 거 아, 몸 푸는 거를 볼 수 있는 자리다. 저는 VIP석이었는데 위치 선정 너무 좋았고 맞아. 다만 우리가 굿즈샵에서 시간 너무 좀 오래 보내가지고 아, 맞아. 오래 보내가지고 뭘 음식을 먹지를 못했어. 음식만이 어. 어떤지는 설명을 어, 해드릴 어. 수가 없어. 음식을 받고 야 시작했대 맞아 막 이러고 뛰어왔어요. 중간중간 핫초코 주고 맞아. 그리고 끝날 때 당근 케이크 주고 이런 맞아. 거 좋더라고. 그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스몰톡하고 막 아까 그 이상하지 않았냐 뭐 주심 이상했다 운영 제대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의견은 아니에요. 아무튼 오늘 토트넘 직관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다음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기다려 기다려 안녕.